사실상 선거법 개정 시한의 마지막 날인 오늘이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정을 3시간 남짓 남겨두고 광주 전남에도 큰 영향을 미칠 신속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민지 기자입니다. 여야 사당이 추진하는 선거제 개혁안 신속 처리 안건 통과가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당초 합의 마감 시한을 오늘로 정했는데 협상이 지연되고 있어 자정을 넘길 전망입니다. 현재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3당은 연동제 반영 방식, 그리고 선거법과 연계 처리하기로 한 법안들을 두고 민주당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완전히 보장하는 원칙이 확인이 돼야 하고, 이 두 가지를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당장 야당 내부에서는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신속 처리 방안을 놓고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바른정당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있지만 찬성 입장이 많아 협상에 응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야당의 요구가 관철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협상에 임하라는 의원들의 위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합의 시점을 넘긴다고 해도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 시점을 최대 60일 앞당길 수 있어 차후 협상 재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거법 개혁안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 광주 전남에서는 여야 협의가 기한 없이 표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민지입니다.